잠시 후 가상의 이혼식이 펼쳐질 예정인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자리했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노력하는 주식회사 해피엔딩입니다. 네, 지금부터 남편 이영원 씨와 아내 조한나 씨의 이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이혼식 시작을 알리고. 네, 남편 이영원 씨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아내 조한나 씨. 당황했다. 웃는다. 다 웃어. 네, 다음은 이혼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사. 결혼식인 주례사가 있다면 이혼식인 이혼사가 있다. 이혼사 낭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차 술렁이는 카페 손님들. 남편 이영원 씨는 아내 조한나 씨에게 과도한 식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아내 조한나 씨 역시 남편 이영원 씨의 극심한 발냄새로 인해 시끄럽게 이별을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두 분 이혼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조촐한 담배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담배품은 이혼의 상징, 갈라지는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 명인이 한사한사 만든 30년 전통의 명품 나무젓가락입니다. 아울러 금일 이혼식에 사용된 연정은 양가 친척과 지인의 방송에 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제가 나눠드린 갈라지는 젓가락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젓가락 혹시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 들고 다 갈라야 돼.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젓가락을 갈라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난감한 상황. 네, 이로써 두 분의 이혼이 성립된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혼 절차의 하이라이트죠. 결혼 반지 부수기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혼식 행사가 진행될수록 손님들의 난감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잠시 후 실험 카메라 종료. 손님들은 가상의 이혼식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때요? 진짜 이런 식이 벌어진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요? 네, 아는 사람. 저는 참석 안 할 것 같아요. 결혼은 신성한 거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뭔가 축복 속에서 한 건데 그거를 다시 번복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혼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할 것이지 왜 굳이 이렇게 좀 이벤트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야 하나 그런 생각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식을 통한 해피엔딩은 많이 낯설어.